사용하는 영어도 하반에도 영어로 하면 뭐구나. 문법수 보신 거죠? 문법은 거의 다 읽습니다. 안내를 다 하셨습니다. 그건 떳떳떳떳 비행기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실게요. 애들이 기분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태, 주, 목을 바꾸고, 이, 비, 비, 발, 소, 동태, 동태, 주, 동태, 비, 동태, 찾아가자. 요새 뭐, 모션. 시계는 위고, 수는 옆보고, 짠! 하다에다는 능동태고, 수동태는 되다치다, 폐다치다, 당하다는 뜻이다. 돼지 바치다는, 돼지한테 바친다, 이런 주목을 바꾸고, 주목, 주목 바꾸고, 비, 비, 발, 소, 목. 근데 비동사가 제일 어려운 게 시계는 수동태에서, 시계는 뭘 말아? 원래 문제라는 거고, 수, 단수 목소리는 뭘 말아? 옆에 닦인 주어를 말아. 이렇게 탁. 자, 불러주세요. 한 시간 가면 문법적으로 이렇게 끝내. 그러면, 시험 때 저걸 모르는 바보인 거야. 왜냐면, 많은 애들이 저 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주거든. 그러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보는 거야. 콘텐츠를. 오늘도 저 페이스북에 오늘 몇 년 전에 영상이 그대로 있는 거. 과거에 오늘이 나와요, 페이스북에. 오늘 그걸 다시 올려줘. 지금 2학년 애들 위해서. 한번 이런 영원한 준비가.
등등 늘 갖춰져 있습니다. 풀도. 교과 음식이 없으면 카트가 가라니, 카트. 산만 카트. 거기다 준비해가지고 가야 이래야 기말고사 끝나고 놀지. 편하게 놀고 교장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쳐줘서 고맙다만 놀고 있는 거. 그리고 그 학력향상 관리자라고 뭐라 그런다? 학습자료 제작 관리자. 첫 시간에 장래 희망을 얘기해. 꼬마고사 나하고 싸우지 마. 이 꼬마고사 장래 희망, 장점,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자존감을 향상시켰다고 늘 이렇게. 저는 이게 정태예요. 수행평가 정태. 여기다 이렇게 푹 있고, 여기 뒤에 한글 자동화가 나타. 그럼 항상 애들이 이걸 봐. 대기질도 어버이날 금속든지 자유로운 여기 지금 놔두고 가니까 뿌려주세요. 아 요거는 담임 선생님들 다 쓰실 수 있는 건데 우리 반에서 가장 모모한 사람을 찾기.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위차 하드텔 워낙 제가 다 건빵을 쓰기 때문에 건빵을 먹고 피스를 가장 빨리 주는 사람. 너무 웃기는 거죠. 패스트시 런치 점심 가장 빨리 먹는 사람은 누구야? 노래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게 기말고사 끝나면 이거 하도 재밌는 거죠. 최상교수.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생활기록을 적어줘야 돼. 최상교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반 가장 모모하고 모모하고 모모하다고 인정받은 인정까지 쳐요. 그리고 사과. 누가 가장 잘 뛰냐? 누가 배드민턴을 가장 잘 뛰냐? 축구는 누가 제일 잘해? 누가 가장 행복해? 누가 가장 친절해?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 BTS 유엔 설문 메시지, 아이메시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중3은 여기 가시는 게 있습니다. 3학년 담당 선생님 지금 두 분, 세 분, 네 분 여기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모의고사 3월 것만 하는 건데 땅은 필요 없어요. 여기에 내가 급별 따지고 월 선택 3월. 월 선택 3월. 그리고 1학년. 학년은 고1. 고1을 선택하면 지난 1년간의 고1 모의고사가, 과학 모의고사가 싹 나와. 이렇게 나오죠? 사회과학 3학년이요. 이렇게 2007년부터.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담임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들은 애들 덜렁 그냥 풀어져 있는 거 딱 그런 꼴처럼 못 봐. 이렇게 애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우리 학부모들 3학년 학부모님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 레이저 프린터 사주셔야 됩니다. 이 양이 장난 아니거든요. 만찬이야. 레이저 프린터 꼭 사주세요. 그것이 자녀의 고입 준비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 활용을 하시고 중학교 전범이니까 역시 지역 상관없이 다 저 시험. 네. 전국 다. 전국고 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서 받아가지고 같이 저번에 강의의 핵심은 뭐냐? 지능의 지능이 다양하다. 학습 스타일이 다양하죠. 지능을 하다가 바꿔서 같이 해보고 싶어요. 시작. 지능을 하다가 다치면 훈련이다.
내가 우리를 그게 친구들을 모아다가 우리를 향해 여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교장님들이 낯선 행동을 해서 사실은 전국의 교사들이 힘겨워하십니다. 교직 만족도를 조사하면 끔찍한 점수가 나와요. 어떤 때는 경기도 신규들 제가 2010년인가 경희대에서 일정 그 추수 연설할 때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신규가 만족도가 1.7이나 신규가 가만히 고생 엄청 하고 있어요. 아이고 좀 잘 쉬어야 쉬는 거죠. 잘 노는 기술이 필요해요. 교사는 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이렇게 비싼 일이라서 김밥 한 입에다가 막걸리 이렇게 마시고 저 스스로를 케어합니다. 선생님들도 11월이 무척 어려운 날입니다. 길고 노는 날도 없죠? 체육대회나 있으면 좋으면 체육대회도 춥다고 안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잘 보약도 드시고 네, 그리고 타이파스틱 안전은 뭐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생활지도에 가는 거. 왼쪽에 건 생활지도, 오른쪽 건, 왼쪽에 건 리더십, 왼쪽은 제 교단 35년 마감하면서 교단 스킬 쓴 거예요. 동요. 생활지도, 추워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지도예요. 오늘 그 강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네. 우리는 매일 시간 열심히 가르치지만 서술형 측정할 때마다 이타사원이 되십니다. 일단 지시면 애들은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인데 왜 그러냐면 배움의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진득하니 뭔가 애들이 반추하는 그 우리나라 애들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늘 과학 상태야. 그러니까 소화불량. 그러니까 애들이 소수령 최종을 갖다 좌절시키는 뭔가 12월까지 애들이 저는 교사의 기준이 낮을수록 애들이 더 살아난다. 그런 치료는 네, 거기까지! 이제 우리 생각자리 파워포인트인데. 네,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아까 그 문법 중에서 규칙을 여러 개 하면, 네. 아이들이 그걸 문장에 적용하는 게 잘 되나요? 아, 그러니까, 이 강제적인 문법. 네. 서술은 1번이었어요. 네. 푸냐, 미치냐. 아. 그거 90%가 맞췄어. 그 노래 정말 맞췄어요. 사람이면 후후중 사람이면 미쳐들이 치면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애들이 구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문장을 쓰거나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 훈약이 지나면 쓰잖아. 모두 글을 올랐어. 영어 선생님이 얘네들이 강제되면 다 써. 빨리 다 되나? 안 해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네? 아니고 책 단행 본도 있고 연수원 원고도 있고 처음에 강사님을 하려고 들고 왔는데 정말 유명한 분이셨는데 아 시작이 되니 이건 어떻게 그건 선물이에요. 전형적인 것만 의미가 있는 것, 수행 역사에 의미 있는 것들만 버리죠. 이 동네 맛집을 소개받아야 되는데, 제가 집에 가려면 2시간 가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먹어야 돼? 맛집, 추천. 밥집이 좋아야 됩니다.
빠져. 또 듣고 싶어요.